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한테 3만원을 줄 테니까 복권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말하면 선뜻 3만원을 받고 복권을 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왠지 그 복권을 팔면 자신에게는 행운이 올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가 이렇게 행행하고 있지만 뭐 나에게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행히 뭐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냥 음성 상태에서 14일간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에만 14일간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끝은 있더라고요. 그 14일간 지켜왔는데 다 끝나고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 풀려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불운은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최악은 아닌 거니까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자 소마락 57회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 노머시 업라이징 2021 현장 공개 이렇게 특집입니다. 저에게 노머시 업라이징 2021은 참여해서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는데요. 불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자가격리 문제로 인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편집을 또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영상 소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현장 영상들을 오늘 방송에서 일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노머시 업라이징의 결과와 함께 자, 여러분들의 라이브 장면 한 장면씩을 한 곡씩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머시 업라이징 그동안 6주간 저희가 이제 6팀을 소개를 계속 했었고요. 이 투표용지도 마음에 들었는데 참여하는 현장 관객들의 1인 2표로 1위 팀을 뽑는 시스템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주에 또 공연을 바로 앞두고서 저만 아니라 뱀파이어 호텔의 또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밀접 접촉자가 돼서 이분이 또 이제 공연을 참여하지 못하는 밴드 자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 밀접 접촉이라는 게 그냥 그 근처에 있으신다고 생각하면 일단 불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특별하게 또 이게 어느도 말할 수도 없는 조치이긴 합니다. 예. 당에 걸리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남한테 전파가 안 됐으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섯 팀만 이제 경선을 했고요. 그 팀의 이제 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서 수상식 장면과 그 다음에 공연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3위가 누굴까요? 노머시 업라이징 3위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3위 현장 발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나! 자, 3위입니다, 3위! 더! 3위! 3위! 어떤 팀일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더! 3위! 자, 3위! 3위!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리치얼리티! 3위하고 4위가 한 표 차이였대요. 아까 카락치를 한 명 더 심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3위와 리츄얼리티께 큰 박수만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 노머시 업라이징 2021의 수상팀은 바로 리츄얼리티입니다. 뭐 이제 신인급 그래서 이제 거의 벗어나려고 하는 팀인데 이제 또 밴드의 특성상 경력이 좀 있어도 뭐 신진으로 분류가 되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예에 또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영상 중에서 이동원님이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해주셨어요.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라이브 영상 사진 촬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형님이신데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받아서 그 중에서 리추얼리티의 공연 중에 1집 음반에 1집에 이들 1집에 있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스카이라인의 라이브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뭐 역시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들의 팀이기답게 뭐 실력적인 면에서 뭐 뛰어나고요. 사실 뭐 이 메탈코어가 굉장히 매니악한 음악인데 뭐 그 특유의 이제 임팩트를 또 보여주는 그런 팀이 리추얼 리트라서 이 서정성과 함께 또 이 코어적인 측면을 잘 살리고 있는 팀이라서 앞으로 또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뭐 또 새로운 음반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자, 리추얼리티 활동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3위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해피니스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공연 음악 및 음악 생태계 유지 복원을 위한 마포구청장 공개질에서 연명 참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서 저도 연명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칠순장치 파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칠순장치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뮤지션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되게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 형태의 그런 공개서한 같은 형태도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포구청장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마포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살고 민간 문화공간도 가장 많습니다. 인디음악, 대중음악 생태계도 홍대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해 공연계 매출은 75.3%나 줄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공연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 및 라이브 클럽은 긴급 지원을 받지 못했고 폐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여러 곳입니다. 그럼에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 공연장에서는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을 일제 단속해 공연을 중단시킨 마포구청의 모습은 수많은 음악인들과 음악팬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라이브 클럽 단속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과 생태계 종사자들을 위해 마포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가요? 음악인들과 음악팬들의 서명을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유동균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장을 기다립니다. 공연 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 모임. 네,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됐고 일종의 공개 질의서죠. 이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금 메일,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지금 찾아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에다가 가시면 이제 그 네이버 폼 형태의 구글 폼인가요? 하여튼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서명을 좀 모아서 지금 굉장히 그 생업이라든가 이 음악 뮤지션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공연장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난번 칠순자치 파동으로 인해서 뭐 대책 없는 단속과 공연 중단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있는 거니까 많은 음악 팬들, 그 다음에 뮤지션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1 러브썸이라는 공연이 있는데요. 이 공연이 좀 형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스타일로 진행이 돼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연장은 4월 3일 토요일에 노들 라이브하우스에서 진행될 거고요.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죠. 라인업도 좋아요. 네, 라인업도 뭐 데이브레이크, 엠플라잉, 라쿠나, 설, 가호, 선우정아, 에빗, 10cm. 아주 대중적이면서 또 음악성도 인정받는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라인업이고요. 이 공연이 지금 오프라인 티켓과 온라인 생중계 티켓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티켓은 이미 솔드아웃이 됐고요. 뭐 1부 33,000원, 2부 33,000원이니까 두 모든 부 합해서 이제 66,000원이군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생중계는 9,400원, 1부, 2부 9,400원에서 할인이 좀 들어가서요. 16,0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거리두기를 또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티켓의 판매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생중계 티켓을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의 기획이 또 돼서 약간 좀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번 좀 이런 걸 자꾸 고민하고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좀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공연 소식인데 뭐 해외 공연이지만 사실 뭐 온라인 공연의 지원 형태고요. 크라잉넛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셀러 정은 밴드 이분들 스토리셀러 정은 밴드 지난 대만 공연도 작년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한답니다. 2021년 4월 4일에 진행되고요. 공연명은 네, 공연명은 뭡니까? Let's See Me Music Festival. 네, 이렇게 진행되고요. 뭐 지금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공연에 대한 자세한 소개고요. 그 오키나와의 지역의 일종의 지역 축제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연장이 여러 군데로 다 나눠져 있는데 공연장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 정원 최대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롤링원 서울 레스트 나다가 나오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되고요. 뭐 무료 공연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자율 기부 이런 형태죠. 라인업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크라잉너, 스토리셀러, 정원 밴드가 스페셜 게스트로 이렇게 세 한국 뮤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도 나와 있고요.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좀 확대해서 그림이 좀 깨집니다만 크라잉너, 스토리셀러, 정원 밴드가 있고요. 이 공연에서 그 오키나와의 대표곡이고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곡이라고 해서 하이사이 오지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의 주인공인 키나쇼키치도 여기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 류큐 아이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오키나와의 제국명이 류큐 제국이었으니까 일종의 류큐라고 하는 오키나와의 특성을 감안한 일종의 지역 축제다. 지역 뮤직 페스티벌이다. 그래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아이돌도 있고 뭐 락 밴드도 있고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라서 뭐 나름 또 크라잉넷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이지만 또 참여하게 된다는데 좀 의의를 둔 것 같습니다. 스토리셀러 정은 밴드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일본 팬들에게 오키나와 팬들에게 좀 많은 또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레드소네트의 활동 정지 소식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멤버들 군입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창단 멤버였던 베이스 상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이제 분리된 활동을 해왔었는데 뭐 지금 생계 불안정, 멤버 군분제 등의 이유로 레드소네트라는 팀이 이제 2021년 3월 20일 이후로 활동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해체 소식은 아닌데 당분간은 레드소네트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서 잠정 중단인데 이게 또 기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또 돌아올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밴드였는데 좀 이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하기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되도록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명 가수전, 무명 가수전으로 완전히 한국의 새로운 락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레드원 정홍일 씨가 출연하고 있는 유명 가수전이 4월 2일 금요일 밤 9시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JTBC고요. 한국에 이제 보기 드문 진짜 헤비메탈 출신 뮤지션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많은 팬들을 만나서 락 씬의 좀 지평이 좀 넓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홍일 씨도 많이 저기 슈퍼스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데이로토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약간 비주얼 계열의 그런 밴드인데 아직 꽤 뭐 음악 활동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외부적인 이제 비주얼적인 활동들이 많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면서 이 K-팝과 K-드라마를 유럽에 소개하는 웹진으로서 플립북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이 잡지에 백스테이지 매거진의 커버로 이 데이로터스의 기타리스트 체셔 씨가 장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곧 있으면 뭐 온라인 잡지니까 인터뷰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유럽 팬들이 볼 수 있는 잡지에 이렇게 또 등장을 해서 한국에 K-POP에는 아이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면도 좀 확실히 아이돌인가요? 네, 락 스타일의 그런 아이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활동, 이 데이로터스의 활동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클럽 FF의 근황인데요. 지금 스태프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지금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이제 밑에 써 있고요. 요즘에 그 디제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클럽 FF에 저도 한번 가서 크라잉넛 공연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또 규모도 있고 활달한 그런 공연장인데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뭐 이렇게 치수장치 파동 때 공연이 중단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영업을 디제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조금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힘내시고요. 존버 하시기 바랍니다. 잠비나이의 4K 고퀄리티 창경공 라이브 영상이 오디오 트리 월드와이드라는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봤는데요. 창경궁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또 4K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영상이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잘 찍었고요. 제가 찍는 거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이 잠비나이의 운치 있는 창경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서 오디오 트리 월드와이드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디즈 데이의 음악 작업 근황 공개가 있었는데요.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고요. 지금 뭐 본인의 이제 모니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그런 트랙들이 쫙 열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보다는 스위치가 더 눈에 띄네요. 네, 어쨌든 지금 데드엔드 EP를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엔디즈 데이즈도 뭔가 새로운 작업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메탈코어 밴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엔디즈 데이즈죠. 역시 또 메탈코어 밴드 18 에이프릴이 새 싱글과 함께, 새 싱글의 제목이 카무이라고 합니다. 공개되는 티셔츠를 사전 판매 중입니다.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판매하고요. 그 이제 그 예약된 분들에게 티셔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머천 페이스북 뒤지시면 이제 머천 페이지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 디자인도 보면 김다영 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애니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애니메적인 그런 디자인의 티셔츠, 롱슬리브와 짧은 티셔츠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달려가십시오. 자, 마룬5의 글로벌 온라인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내한 공연을 2019년 2월에 했었죠. 예, 마룬5의 온라인 콘서트가, 우리 날짜로 3월 31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하고요. 티켓을 판매해서, 이제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이 26.2달러군요. 아, 네. 26.2달러면 이제 뭐 해외판 뭐 블루레이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독점 공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룬5의 공연을 온라인이라도 보실 분들은 3월 31일 오후 6시에 저는 사전에 링크된 페이지로 가셔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온라인 라이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헬로윈의 유럽 투어 포스터가 나왔는데 해머펄이라고 해서 파워메탈의 유명 밴드죠. 헬로윈과 해머펄 모두 파워메탈 밴드들이고 유럽의 투어를 지금 이제 헬로윈 같은 경우는 올해 싱글 발매 계획이 있는데 2022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포시스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두 밴드의 상징물들이 지금 하나씩 올라와 있고요. 해머펄이니까 해머가 있고 그 다음에 헬로윈이니까 펌프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아마 이런 추세이지 않을까. 올해 2021년에 백신을 다 맞고 유럽도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2022년부터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2021년까지만 좀 우리가 버텨보고요. 노머시 업라이징 2위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자,
2위 영상 한번 보시고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요. 돌아오죠.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불려주셔야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2등! 2등! 좀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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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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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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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킬사이즈! 아까 여기 두 명만 앞에서 이 누구 좀 벌었어요? 잘 놀아서 순위가 상관없이 너무 잘 나갔어요. 나 심장 안 뛰어. 아니, 오,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일단 감사히 받고 잘 쓰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킬카이저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노머시 업라이징 2위 팀은 스래시 메탈 밴드 킬카이저입니다. 킬카이저도 음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또 라이브 영상을 본 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밴드로 뽑는 그런 밴드거든요. 아주 뭐 쌍팔 스래시 메탈을 추구하는 그런 팀이고 아저씨들이 좋아하죠. 똑같이. 자. 킬카이저의 라이브 전체 영상은 나중에 편집을 제가 해서 공개를 최대한 할 겁니다. 뭐 영상 소스를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동원님이 역시 촬영하신 영상 중 정면샷이죠. 블러드 언더러스트 이 영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장입니다. 프리즈몰이죠. 자, 보시죠. We'll be right back.
역시 뭐 킬카이저의 라이브는 뭐 짱짱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음반 발매 개념 있으니까요. 킬카이저 새 음반 저 꼭 사야죠. 꼭 살 거고요. 피지컬로 내주세요. 사인 받아야겠습니다. 자, 킬카이저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공연 소식 3월 25일 온라인 롤링스톤즈에서 장호일 밴드의 단독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10시에 나가니까 그 전에 이제 진행이 됐겠죠. 장호일 밴드의 온라인 콘서트고 롤링스타 TV가 간간이 이제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무대가 너무 없다 보니까요. 롤링스타 TV 좀 돌아오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3월 25일 패사운드 바의 격리단에서 8시에 오프 더 메뉴의 공연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지금 지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단독 포스터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주에 묶임 포스터가 자꾸 보여서 묶임 포스터로 보이고 있어요. 목요일에는 8시에 오프 더 메뉴의 공연이 있습니다. 3월 26일 프리즘홀에서 프리즘 브레이크, 까데오와 불고기 디스코 아주 인기 밴드들이죠. 프리즘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멜론 티켓에서 티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온라인 공연이고요. 히피토끼에서 히피토끼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바닐레어의 단독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네.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히피토끼 페이스북 페이지 보시면 링크 되어 있으니까 바닐레어 한번 음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음악 좋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소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월 26일 금요일에 패사운드 바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상 락 부문 음반과 싱글 부문을 수상한 ABTV의 공연이 있습니다. 되게 보기 드문 아주 수준급 밴드의 공연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패사운드 바 금요일 8시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금요일 레스트나다에서는 틸더와 구스다운 카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스트나다는 예매가 3만원, 현매 35,000원이고요. 약간 인상됐는데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요. 레스트나다 저번에 그 칠순장치 파동 때 공연에 단속을 받았던 그런 공연장인데 공연을 재개를 하네요. 자, 힘내시고요. 자, 라인업 젊은 밴드들입니다. 젊고 힘있고 그렇죠. 4월 27일 28일에 청춘극장이라는 타이틀로 CGV 영동포 스타리온관에서 설에 공연이 있습니다. 되게 보기니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동포 스타리온관이면 극장이죠. 자, 3월 27일 토요일 레스트 나다에서 샤이닝 스타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828 신문수 밴드 오실의 라인업이고요. 토요일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일찍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7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50분씩 3세트 180분 예상되어 있고요. 티켓은 예매 3만원, 판매 35,000원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패사운드바 7시에는 차세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뭐 그 일요일 7시에 3월 28일에는 키코의 공연이 있어요. 제가 포스터 이미지를 뒤에 놨는 것 같은데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온라인 히피토키. 히피토키는 지금 온라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8시부터 9시까지 유수림의 2주년 기념 싱글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히피토키에서 유튜브에서 채널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안하시고요. 3월 27일 토요일 아양 아트센터 대구죠. 코멘스 단기쇼 마리쇼 레미디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매천 티켓 링크입니다. 입장료는 S석 25,000원, R석 3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3월 27일 토요일 부드러운 직선 광주고요. 서울의 펑컴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헤비게이지가 공연을 합니다. 모두 두 팀 다 음원 발매, EP 발매 기념 공연이고요.
투파이브 이 팀 말고 투파이브 몽키피 카르텟 더티 락콘 광주 밴드들인 것 같아요. 입장료 10,0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광주 부드러운 직선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광주 팬들의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창원 팬들도 기다리는 아주 하드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루스 마이 메모리, 스톰, 마라, 트레이터, 두억신이. 서울에서 스톰과 두억신이가 내려갔고요. 이렇게 공연 라인업이 잡혀 있습니다. 클럽 피드백이고요. 저녁 6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네요. 예매하시면 15,000원이고요. 현매는 20,000원입니다. 그래도 쌉니다. 뭐가 됐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프리즈몰인데요. 원래는 이 라인업에 세 팀이었어요. 원디비가 있었는데 원디비의 멤버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민과 로우행잉 프로트의 두 팀만 참여하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25,000원, 현면 30,000원입니다. 자, 건강에 좀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지난번에 두억신이가 공연했던 휴케즈 레코드 채널입니다. 월요일 9시고요. 피싱걸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언제나 즐거운 공연을 하는 팀이니까 피싱걸스 공연 월요일이지만 많이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일 4월 첫 번째 주 공연 소식도 들어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레스트 나다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칠순잔치라는 공연이고요. 만우절 가마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업은 신문수 밴드 트라케라톱스 톰톰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하네요. 입장료는 뭐 동일합니다. 예매 3만원 현매 35,000원이고요. 칠순잡치답게 지금 보고 계신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월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칠순잔치 기념품이죠. 누군가의 칠순잔치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네스타단에서 있었던 당시의 이 일에 대해서 2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팬들에겐 이런 걸 제공되니까 그래도 뭐 사진매밖에 한 장이 안 돼서 또 평일이고요. 또 많은 좀 고수 팬들의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프리즘홀에서 4월 2일 금요일엔 허드 오브 브룽도원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1번째 공연이 있습니다. 금요일 8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예매 25,000원, 현매 30,000원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카페 언플러거드 홍대 B1 공연장에서 언플러거드 공연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팀은 헤아, 구스다운, 식제프입니다. 구스다운이나 식제프는 밴드잖아요. 헤아도 마찬가지군요. 모두 밴드 라인업인데 이 공연의 컨셉은 언플러거드입니다. 그래서 뭐 언플러거드 좀 특색 있는 음악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공연을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자 상황에 따라서 유튜브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또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인디행성 UNPL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면 4월 1일 당일에 라이브가 같이 중계된다고 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프리즘홀에서 아이프리즘 뷰라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화와 이세계의 라인업이고요. 공연 시작 7시고요. 뭐 9시 정도면 끝나겠네요. 예매 3만원, 현매 35,000원입니다. 4월 4일 일요일 인천 락캠프에서 정두원과 메가크래쉬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고요. 정두원씨, 진격의 지금 드러머죠. 정두원씨의 생일 기념 공연입니다. 정두원과 메가크래쉬 그리고 무덤의 공연이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선착순은 20분만 보시는 한정 공연입니다. 아주 되게 보기 드문 이벤트성 공연이군요. 인근 분들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노모씨 업라이징 1위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자, 제 목소리보다는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죠.
나와주세요 누나. 자 대망의 1등입니다 자 다시 두두두두두두두두 잠깐 1등인데 이렇게 약하게 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죄송한데 1등 하신 밴드는 저희가 멤버 전원 다 부를 거예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두두두두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빨리 치세요. 자 2021 업라이징 대망의 우승팀 축하합니다. 버스카츠 몇 명 부르셨어요? 몇 명 심었어? 몇 명 심으셨어요? 아, 알바 좀 많이 심었어요. 심으셨다. 자, 포세컨즈는요, 저희 또 다른 노버시 페스트 때 저희와 또 함께 공연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5만원 상당의 티기 기타와 함께 또 그냥 끝낼 순 없죠. 자, 멤버 전원분들 나오세요. 원래 또 기념 촬영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이제 부산까지 모두 전달하는 시상식까지 모두 끝이 났고요. 네 드디어 1위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포세컨즈고요. 포세컨즈는 뭐 우리가 6팀 중에서 또 이렇게 대중성하고 또 강력함을 또 같이 동시에 갖춘 그런 밴드로 좀 예상이 돼서 그래도 상위권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우승까지 해버렸네요. 되게 많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뭐 이번에 EP도 새로 발매를 했고요. 브레스라고 하는 아주 이분들의 아주 좀 일종의 히트곡 라이브 공연장에서 이분들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곡이죠. 브레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라이브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 역시 이동원님의 영상 소스를 이용해서 내보냅니다. 이 곡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어떤 왜 이 팀이 1위를 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역시 뭐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죠. 네, 점점 뭔가 요번에 그 음악취향 Y에도 이 포세컨즈의 EP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앞으로도 또 노멀 씨 이제 본무대에도 올라갈 팀이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활발하게 더 될 것 같은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포세컨즈 앞으로의 모습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노멀 씨 업라이징 특집으로 좀 꾸며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이다 보니까 또 여러 팀들이 또 순위도 나오게 되고 뭔가 좀 콘텐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뭐 경쟁 그 자체보다도 참여하신 모든 팀들이 다 노력하셨겠죠. 자, 앞으로 이 노멀 씨 업라이징의 라이브 영상은 제가 다 취합되는 대로 저희 채널에 다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때 또 만나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망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